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설교니까 드리는 제목 말씀이 아니고 이번 특세를 하면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물론 우리에게 아픔의 기도들이 있고 또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처들도 있고 가야 할 길도 개인적인 삶 속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은혜를 알았으니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또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시겠다면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주님께서 쓰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지나가도록 또 주님의 사람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의 분기수 중에서 지나가도록 나는 그렇게 되기를 기꺼이 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 합의를 주님 앞에 이번에 18일 동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갈수록 힘을 잃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 말이 없어져요. 자꾸 각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100사람 200사람 다 얼굴빛이 다른데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게 없는 거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도 힘이 없어요. 설교자는 설교 강단에 쓰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번에 열쇠를 드리고 전권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의 빛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고 주님 무엇이든지 하나님 써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공항 같은 거예요. 비행기들이 우리를 통해서 지나가야 되죠. 여행사, 그 항공사 브로시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비행기 타면 나와 있죠. 이렇게 열어보면 저는 그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빨간 줄로 취향 노선을 이렇게 쫙 그려놓잖아요. 예, 거미줄처럼 여기를 통해서 지나가는. 예. 우리 존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 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호주에 처음 이민가 한 분이 낯도 설고 말도 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현지인이죠. 와서 뭐든지 무슨 부탁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여튼 무슨 일이 있거든 Let me know. 자기에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따뜻하고 위로가 힘이 되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두고 우리 목사님한테 다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죠? 예, 안 그럴까요? 예, 그러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네. 그리고 저는 또 누구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 당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홍 집사님 다
편집사님 다 얘기해야 할 거예요. 제가 얘기해도 되죠? 예. 오늘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침에? 예. 뭐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아멘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텐데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각자 다 동상이몽 자기 아픔과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 말 걸기도 힘든 그런 현실이 된다면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죠. 개인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다 우리 통해서 가도록 얘기해도 되죠? 가정에 자기 집 내주고 차도 내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홍콩의 조윤태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걸쭉하고 스케일도 크고 예배당은 홍콩이 물론 비싸요. 굉장히 비싸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비가 얼마나 드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아, 홍콩이면 여기서 이만큼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1년에 그 교회를 통해서 지나가는 선교사님 한 300명 정도.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 중국 갔다가 추방당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의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콩에 뭐 숙박비든 뭐든지 다 비쌀 거 아니에요. 뭐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그런데 와서 막 두 달, 세 달씩 있는데요. 힘들죠 사실은요. 두 달, 세 달 그렇게 있으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300명이 된다는 거죠. 저는 대륙의 관문이라 중국 대륙과 실크로드를 향한 관문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영적인 취향 노선이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발언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존재로 부르시고 삼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런 존재로 부르시고 삼으신 거죠. 우리 교회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교인들을 사용해 주세요. 목사님이 나를 쓰라고 그랬다고? 내 동의도 안 받고? 예. 하나님 앞에 그냥 저 집사님 가정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 하세요. 여러분은 저한테 정권을 주고요. 여러분은 또 저는 여러분에게 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무 때나 그냥 막 부려먹으세요. 무슨 일 있으면 와서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세요. 제 안에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갑자기 전화를 줍니다. 지금 전화 기도해 주세요. 지금? 예. 아무 때나. 그렇습니다. 정권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저에게 목사님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우리 서로의 정권을 주기로 합시다. 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수 있는 거죠. 왜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위축돼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늘 말 조심하고 예. 늘 여러분에게 예. 열심히 인사하고 그러지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뭐라 할지 예. 의결이 돼서 만약에 된다면 글쎄요. 디아스포라 목사님들은 다 위축돼 있어요. 교회도 조그만데 다 위축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제가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에 양육을 심고 제자 훈련을 심기 위해서 예, 목사님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의 마음을 얻고 작년 올해 예,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예, 제가 세일즈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뭐 줌으로 온라인으로 집회나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덕분에 많이 열렸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갔더라면 아마 몇 번 못 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여기저기 수련회 말씀 전하는 거 다 제가 했습니다.
그 대신 대가는 없고 사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 대신에 요청하는 데는 제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며칠씩 몇 번씩 하든지.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작되기 전이라 작년 2월 초죠. 예, 저희가 20개 교회 목사님 처음으로 또 초대했어요. 제자훈련 세미나가 하기 전이죠. 예, 그래서 초대를 해서 마요르카에서, 겨울에 마요르카는 굉장히 싸요. 예, 독일이나 이런 데 가까운 데서 어디 숙박시설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비행기도 싸고요. 왜냐하면 라인에어가 취항하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스페인 정부에서, 그 마요르카는 아주 거대한 관광단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놀아버리면 비행기로부터 해서 숙박시설 모든 게 이렇게 마비가 되니까 정부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여는 그런 숙박시설들을 이렇게 마치 쿼터제처럼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사성급 호텔이 뭐 풀보드로 해서 방 하나에 70유로 뭐 이런 식으로, 뷔페 저녁에 뭐 랍스터, 뭐 양고기, 그다음에 뭐 킹크랩 다 나와요. 겨울에 가야 돼요. 마요르카는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거기에서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유럽의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경비를 대고 그리고 참석하시도록, 그 대신에 저녁에는 양육에 대한 세미나를 들어야 된다 조건을, 옵션을 걸었는데 20개 교회 목사님들 오셨어요. 근데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왜 못 오시냐고, 아, 교회 일이 있대. 뭐 2월 초에 무슨 교회 일이 있길래 오시면 좋죠. 이제 아, 그래서요. 교회에다가 목사님들이 초대를 받았지만 교인들에게 마요르카 간다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예, 그 얘기하면 벌써 인심과 여론이 나빠질 것을 걱정해서 못 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마요르카 나 생각도 못 해봤는데 목사님이 그런 데들 모여서 다닌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네,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미리 마음속에 행여나 이만큼이라도 뭐가 될까 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 나는 안 가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뭐를 나쁘게 한 건 아니죠. 하는 건 아니지만 늘 살얼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몇 분 안 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렇게 표정이 그냥 자연스럽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걸려서 무슨 일이 있을까? 또 뭘 잘못했을까? 내 설교에서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을까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받고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통로가 되자, 그리고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모델이 되자. 저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가게 하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흘러가게 하면요, 좀 피로해져요. 집에 손님이 계속 있으면요 피로해져요.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 좀 피로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내공이 있어야 되고요, 맷집이 있어야 하고 근육이 있어야 되고 또 헌신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돈은 별로 많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쓰임 받으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단지 마음이 모아지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해드리자, 그렇게 마음을 모아드리자, 우리가 그런 거예요. 9월이 그 D-Day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선언하고, 우리가 300명이, 300교회니까 300명이, 그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300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기 위해서 300인이, 300일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너희들이 늘 상처 입었다고 전전긍긍하던 그들이란 말이냐?
뭐 오늘을 이사 갈지 내일은 저 도시로 갈지 그 다음에 모레는 저 나라로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 직분도 맡기도 어렵고 이 교회에서 뭐 사역을 맡기도 어렵고 저는 그냥 늘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 너희들이란 말이냐? 그런데 자원하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이란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역지사지 생각해보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뭔 덕을 볼 일이 있어서 여기 온다고 생각 혹시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선한 분들한테 절반이 손 들더라고요. 저 유럽에 있는 한인 목사가 뭐 뭔가 덕이 될 게 없이 매번 와서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한테 무슨 떡고물이 있는 거죠? 무슨 콩고물이? 아, 그게 좀 있어야 되나 봐요. 그게 없어요. 저는 바보 전치죠. 그런 것 없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자고 그런 거예요. 열방을 위한 플랫폼. 그래도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아쉬운 사람처럼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섬길 때 어떻게 섬길까? 저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자. 아, 우리 목사님은 좋은 걸 좋아하니까 뭐 체면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체면이 뭐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감동을 주는 것, 그런 거죠. 데코레이션, 물론 멋지게 해놓는 거 허영과 사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격과 품위와 그리고 대우와 존중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저는 늘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성도들, 우리 여자 성도들,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도 이렇게 낮춰지고 늘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가서 돈 드리고 비싼 머리 좀 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돈 주면서 그런 얘기하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없으면. 그런데 좀 들여서 하고 다니시라. 그건 사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 품위 있게. 그래서 제가 거기다 백작부인처럼 살아라. 만약에 주방에서 섬길 일이 있다면 드레스 입고 가서 섬겨라.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멋지게 해라.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이니까 우리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들었다고 그래요. 뭐 한마음교회 뭐 잘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만 온다. 그래 비판하는 소리가 있대. 그런 말에 주눅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있는 옷 중에 좋은 옷 입고 가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그 일부러 추리닝 입고 와요, 교회 올 때. 예,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새벽이지만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입을 기회가 없잖아. 예? 날마다 연주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새벽에 이주연 목사님이 전도사로 10년 전에 왔을 때 그 우리 슈발바가 있는데 저 밑에 집이 있었거든요. 예, 새벽에 제가 차를 타고 새벽기도 가려고 올라가면 누가 겨울인데 그 막 따닥따닥따닥 막 굽이 높은 신을 신고 막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올라가요. 근데 보니까 막 추운데 머리를 감아가지고 머리가 아직도 막 이렇게 돼 있는 머리를 가지고 막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올라가는데 보니까 이주연 당시 전도사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새벽부터 머리를 감은 거야. 근데 또 추운데 감기가 안 걸릴까 신발은 왜 높은 거를 신고 거기를 가는 거지.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어쨌든 레디 포지션 으로 가는 거잖아요. 준비된 마음으로. 저는 그걸 좋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또 토요일 아침이면 우리 기악팀들이 무거운 다 무거운 악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악기를 들고 새벽부터 와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좋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야 목회자가 참 성도들 힘들게 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
어떤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어제는 그러셨어요. 목사님 목회 20주년 감사 예배 왔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너무 예배 은혜스럽고 탁월하고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정도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조크를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너무 멋지다고 그랬더니 그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하면 목사님 혼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랬다고 조크를 해요. 그래서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드린 것들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손님들을 모시고 뭐 콘서트도 하고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빨리 동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전권을 드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전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해관계를, 주님의 기뻐하심을, 주님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읽었습니다. 축복의 씨앗 두 번째는 아멘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과 또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한 약속을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서로에게 전권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 뭔가 거리낌을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가족 안에도 그런 석회 같은 칼크 같은 것들이 있기 시작하면 서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활짝 웃지 못할 때, 서로 활짝 웃지 못할 때. 그래서 단기 선교를 저희가 아프리카를 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번씩 바닥을 칩니다. 뭐 체력도 뭐도 막 바닥을 한 번씩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뭐냐면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을 한번 다 보이고 바닥을 치게 되면. 그래서 단기 선교 가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침과 저녁에 간증 또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가서 뭐 사역하기 바쁜데 뭐 아침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정신없어 빨리 준비해. 뭐 우리끼리 모여 앉아갖고 여기까지 와서 뭐 할 거예요? 아니죠. 그러다가 중간에 어딘가 마음이 싸해지면요. 그래서 교회들이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몇 사람씩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싸해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그리고 나서 허깅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 남자들끼리, 여자들 여자들끼리 허깅하는 거예요. 허깅을 진짜로 우리가 가정사역에서 이 허깅하는 법을 잘 따뜻하게 안고 한참 이렇게 안고 있는 거. 싸운 사람끼리는 그게 안 돼. 안고 한참 이렇게 볼을 거의 대고 이렇게 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야. 아침에도 했는데요. 오늘 하다가 피곤하고 좀 그래서 오늘 나는 쉴게요. 좀 됐어요. 그냥 안 돼. 전부 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안고 있으면 풀어져요. 그렇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허깅을 잘 못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마음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허깅하지 못하게 하는 것,
활짝 웃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죄예요. 죄. 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활짝 편 웃음이 있나요? 아니면 언젠가부터 그게 불편하고 사라졌나요?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 주님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 통로가 되자는 거죠. 잘 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를 통해 지나가면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와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약 성경이 나아가는 목적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예, 마지막 결론이 찢겨진 추리소설 같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추리소설은요 막 꼬여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실마리가 터지면서 해답이 나오는데 그걸 확 누가 찢어놨어요. 그러니까 추리소설은 계속 꼬이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없는 거예요. 구약성성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읽지 않으면 그것은 사극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는 사극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복음과 같이 읽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야. 아니면 사필귀정, 권선징악, 그런 사극이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와 아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은 예, 우리 사이에 허깅과 같은 거예요. 예, 활짝 핀 웃음과 같아요. 그리고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내는 눈물과 같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요, 기도할 때 좀 소리 좀 질러서 속 시원하게 한번 기도하세요. 예, 남자 성도들 중에 아직도 속 시원하게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 예? 아직도 기도하면 체면이 걸려가지고 공예배 앞에 대표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분들. 예? 그냥 한번 소리 한번 꽉 지르세요. 예. 소리를 꽉 지를 때는 우리는 이제 주여는 자주 하잖아요. 아버지도 좋아요. 아버지도. 예. 아버지 이 한번 하세요. 뭐 여러분 뭐 체면이 뭐가 있어 도대체 인생에. 한번 가슴을 한번 찢어야 돼.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슴을 찢어놓는 부르짖음 같은 분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트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인생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뭐 경건하고 엄숙하고 침묵기도 관상기도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예, 그렇게 해갖고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뭐 사운드 굿이죠. 읽어보면 뭐 그런 말을 들어보면. 근데 실제로는 하나도 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가슴을 부르고. 가끔은 막 어디다가 모서리에다 머리를 찍고 싶어요. 막. 마음속에 막 그렇게 일어나면. 옛날에 그 청년 집회 가니까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자기는 강단에서 바닥에 이렇게 엎드리고 싶대. 그러면서 오늘은 기도할 때 저 구석에 가서 제가 이렇게 몸을 쫙 펴서 엎드리고 기도할 테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 다 나오래. 그러니까 많이 나오더라고. 남자 이제 나오고 막 질비하게 다 엎드려가지고 여기서 막 바닥에서 막 치면서 기도하고. 어디 가면 이단 집단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예, 온누리교회에서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청년 집회 때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 퍼포먼스는 아니고 마음에 깊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고 싶은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 차려야지. 조금 또 지나고 나가면 사람들 멀쩡한 얼굴로 볼 텐데 뭐 내가 오버하지 말아야지. 예? 뭐
아까 그랬다가 막 이상한 짓 하더니 또 앞에 나와서는 또 교양 잡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이 좀 참자 참아 그냥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데로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얼마든지 예와 아멘이 된다. 네. 주님은 우리 앞에서 다 속옷을 벗으셨어요.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배신당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라도 만약에 못 움직이게 돼서 뭐 욕창이 나고 등창이 나서 엎어가지고 몸을 씻어주고 뭐 대소변을 받아내고 예, 요즘 그거 못할 사람들 많죠. 배우자라도 예, 그 다음에 자녀라도 그거 못할 사람 많죠. 그래서 사람 고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맡겨놓고 찾아가 보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와 아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예와 아멘이 되느니라. 예.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아멘을 네 가지 의미로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자적인 뜻이 있지만 예. 의미상의 아멘은 첫 번째는 그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은 결정의 장소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갈등하는 것은 생각이고요. 머릿속에 생각이 갈등하는 것이고요. 마음은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중심 하나 담기는 것이에요. 중심 하나.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 그거 하나 같이 하는 거 주님과 그게 아멘이에요. 예.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 제 마음에 중심 하나 드려요. 이게 우리의 아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늘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 감격을 가지고 있다. 주님에게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죄가 어떻게 옮기지를 못해. 예,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에게 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했다가도 우리는 다시 그 감격 안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뭔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사람은 딱 한 가지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감격이 없어. 아니 찬송 부르는데 감격이 없어. 기도하는데 감격 없어. 말씀 듣는데 감격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하는데 감격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제가 이 은혜가 내 마음에서 없어지니까 그거를 알았어요. 뭐가 없어졌는가 아무리 쳐다봐도 뭐가 없어졌는가 내 인생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더 슬퍼져. 더 슬퍼져. 네. 좋은 일 앞에서 더 심란해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오세요. 주일 예배를 오실 때에 예배 자리로 갈 때 순모임을 할 때 심란하고 걱정스러운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 감격을 또 회복시키시겠구나. 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딘가에 울렁거리는 울렁점들을 만들어주시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트이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세요. 그러죠? 네, 거리낌이 없었고 친해지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 이것 좀 해줄래?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너 이것 좀 해줄래? 어, 네 이름 얘기했어. 어, 사람들에게 누가 연락이 와서 했더니 아, 누가 저에게 연락하라고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하라고 그랬대요. 왜 나한테 토스를 해? 내가 배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토스인데 스파이크는 좋아하지만 남에게 토스하는 거. 그런데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저희는요 신사협정을 맺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오든지 토스해줘도 불평 안 하기로. 예, 불평 안 하기로. 밀라노 가면 문목사님한테 가세요. 제 이름 대구 가시면 알아서 잘해 주실 거예요. 예, 공항에도 픽업도 가고 밥도 사주고 스파게티도 사주고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거 우리 신사협정 맺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불평하지 않기로. 예, 토스하시라고, 토스하시라고. 예,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와 아멘 괜찮아요.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집사님처럼, 목사님, 손님 누구든지, 뭐 선교사님 아니라 괜찮아요. 누구라도 어디서 얘기하시면 30분 전에만 얘기하면 한식, 양식, 식사 대접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연락드린 게 딱 두 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재직 세미나 할 때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 이상 1년에 한 번은 손님 대접하자, 한 번은 선교일에 참여하자 그러지만, 여러분 제가 얘기하던가요? 우리 재직이 400명 이상인데 제가 얘기하던가요? 얘기 거의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있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일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쓰임받는 것에 전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세 번째는 순종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멘이라는 것은 아예 전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여러분은 저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신뢰를 얼마나 쌓아야 전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아야 전권을 가질 수 있죠? 또 성도들은 얼마나 신뢰를 쌓아야 전권을 받을 수 있죠?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정권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정권을 주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나는 네 고백만 믿고 너에게 정권을 줄 거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앞뒤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부르셨어요. 예, 부르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뭘 믿고, 제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열방을 위한 성전, 그렇게 우리가 주제를 붙였고, 계속 뭐 비용도 증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으셨나 보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왜 말을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역설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잘 속으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서원하고 손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바로 속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 앞을 내다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속아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 마음에 어떤 감격도 있고 애통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사용해 주세요. 쓰임받았던,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 독일의 베네딕트 수도회인가요? 그 신부님이 1925년에 한국에 와서 찍은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성 영화인데 1925년에 한국의 모습이에요. 그 신부님이 이제 와서 그 선교 팀으로 와서 한국을 찍은 거. 그걸 보면서 정말 만감에 사로잡혔습니다. 1925년인데 정말 뭐 어디 이조 시대 고려 시대 그런 옛날이 없더군요. 한국이 서울도, 그 여러분 인터넷 보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1925년 한국 그 독일의 수사 신부님이 가서 찍은 그 이야기인데, 그 모습들을 이렇게 얼굴들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딱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 전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예와 아멘이 된다, 아니라 하는 모호함이 전혀 없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